아, 귀찮아, 시청률에. 저는 간이 언니. 이거는 유라 언니. 유라 언니 진짜 예쁘신데. 이거는 슬로라. 슬로라 언니일 거야. 혜진이 언니. I don't know English mean either. I just sent it. You know how to read this imaginary? Shut up. 했더니. 왜, 무슨 일이야? 우유 많이 드리고 싶. 우와! 손 다 씻었어, 스스로? 응. 다음에 또 만져도 되겠다. 뭐야, 뭐야? Family! 유나 옛날 전화는 아빠랑 문자를 이렇게 주고받았었네요.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하고 이거 호텔 막 보내고 있지. 라면 튀김하고 몸에 나쁘다고 2분의 1 정도 뭐라고 한. 설사탕 있으면 가져와줘. 다 같이 쓸데없는 얘기를 아빠랑 많이 했군요. 야, 아빠 바쁜데 문자를 이렇게 많이 보낸 거예요? 아빠 양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잘 못 보낸 거. 아, 그랬어. 영어로 아빠한테 막 보냈어요? 왜? 아빠가 물었어요? Why are you crying? You don't know English mean either. I just sent it. You know how to read this imaginary? 했더니 아빠한테 혈압 혈압이라. 그래가지고 네, 강력해요. No, you shut up. Be 사랑해. Be 아빠도 be. 사랑해. 네, 이렇게 아빠랑 문자를 주고받았군요. 이거 볼까요? 아빠 사랑해, 건강해야 돼. 아빠도 아빠한테 막 이런 거 맨 어우 이모한테 안 보내는 게 다행이에요. 어? Good morning, I love you, love me too, OTL. 사랑 공부하고 문자 보내게 네, 깨져가지고 이제 그러면 새로 바뀐 전화 유나 전화기 도전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던 유나의 폰을 공개합니다. 네, 비밀. 야, 비밀번호 엄청 깁니다. 이거 이것도 이게 웃기는 건 내일이면 또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야. 안 바뀌어요? 이거 한 달 이 두 달 동안 안 바뀌었어요. 두 달 동안 안 바뀐 비밀번호예요. 유나 비밀번호 하도 길어서 이모가 솔직히 GJMDMWAGT 네, 솔직히 기억도 못해요. 이렇게 사랑해 사랑해. 엄마는 단문자 안 보여요? 엄마가 단문자를 가끔 해주는군요. 네. 아, 티플레요. 아, 이날은 유나가 할머니 집에 있어서 아빠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약발라 손으로 보였지만 아빠한테. 엄마 나 지금 다쳤는데 엄마한테 말하지 말. 이때 아마 유나가 엄마가 갑자기 할까 봐요. 이모가 유나한테 화나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랬던 거고 걸스카우트는 탈락했대요. 이때 이모가 하지 마 이랬어요. 화나서. 그래서 아빠랑 해결해 이랬거든요. 이제 엄마는 해결 안 해줄 거예요. 이모가 무서웠었나봐요. I am. Wait, are you? 네. Yes, thank you for many fan present. So we did. I just keep getting. I have many fan present, but 스펠링이 다 틀렸어요. 이거 보면 돼. I wish I can have many sub like you have. 854만 6,231 서브스쿼드. 뭐 이런 날이 올까요? 그래서 네, 이렇게 혼자서 보내고 놀다가 네, 이모가 언제나 문자 한 번 보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보내고 싶을 땐 얘랑 보낼게요. 저랑. 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얘 이런 거 재밌어요. 음성 녹음을 되게 많이 해요. 누나는 음성 녹음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 쓰마. 이런 거 왜 녹음해요? 왜 잘 녹음해? 엄마! 나 오늘 엄청 고생스러웠어. 왜? 내가 이런 것도 있고 녹음이 웃긴 게 이런 건 어떻게 녹음하냐면요, 이모 차에서 틀면 거기 차 스피커에다 대고 녹음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지어낸 노래. 아, 귀찮아 송이래. 아, 귀찮아, 송이래.
아, 어쩌답니까 이거. 어우, 다른 거 틀어주세요. 먹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도레미 파출카노입니다. 이거 도레미 파출. 네가 지어냈어요? 네. 도레미 파출. 네, 도레미 파솔. 피아노 열심히 배우는 거 맞죠? 네. 카메라는 막더 이렇게 유나가 예쁜 척하는 거. 네, 예쁜 척하는 거지. 그리고 또 게임도 있고요. 게임. 그리고 이런 건 할머니 전화기로 찾아가지고. 할머니 전화기로 찍어서. 네. 이런 것도 다이야. 저작권이 없는 사진들이면 참 이용하면 이쁠 것 같은데. 저작권 없어요. 저작권 있어요, 저 사진들. 이거 라임이랑 찍은 사진. 이거는 간니 언니. 이거는 유라 언니. 유라 언니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이거는 플로라 언니일 거예요. 헤이진이 언니. 언니 슬퍼. 만날 수 있으면. 헤이진이 언니. 럭키 강이 오빠. 대도서관 오빠. 아, 이 뒤에 땀똥 보여요? 땀똥 부위하고 있는 거? 못 살아요, 진짜. 땀똥 좀 보세요. 부위하고 있어요, 뒤에. 대도서관이 진짜 친절해요. 정말, 네, 감동적이었어요. 허팝 오빠. 네, 귀여우세요. 네, 또 대도서관 오빠랑 많이 찍었네요. 얘다가. 네. 네, 이거 그때 우리. 왜 쓰셨나, 지금? 네, 이거 그때. 우리 유튜브 촬영했을 때 유나 걸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게 웃겨요, 이게. 네. 이게 네, 이렇게 가장 촬영을 웃긴 한 거고. 게 유나가 가장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찍혔어요. 이거 보셨어요? 이모가 메인 화면에다 걸어놨는데 웃겨가지고. 이 와중에 뭐야가 엘사를 그렸어. 똑같지 않나요? 엘사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렸어? 이것도 파티 음식이에요. 아, 대단해요. 할머니 분으로 보낸 증거. 딴딴. 음식이에요? 맛있겠다, 아버지. 이런 건 이모가 만들어줄 수 없어요. 이런 건요? 이거 까나페는 이모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만들어주세요. 숙제를 열심히 했어. 아. 유나가 좋아하는 음식, 샐러드, 유나가 좋아하는 샐러드. 이거는 당장 이래도 만들었어요. 안 돼요. 맞게 생겼어. 전화기에는 64명이 있고요. 근데 유나 전화 이렇게 생각보다 재미없어요. 이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있죠? 이거 페이스북도. 페이스북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더라고. 너무 부러웠대요. 근데 페이스북은 이마가 오픈하지 않아요. 오빠요. 되나요? 공룡 게임이에요. 아, 게임이 나와요? 네. 엥? 봐봐요. 그럼 유나가 먹는 고양이에요. 이거 어디서 먹어요? 이렇게 위로 보면 고양이가 없어졌어. 몰라, 어떻게 찾아볼게요. 이 고양이 이모가 갑자기 전화기 보여달라 그래서 유나 막 순간 당황해가지고 문자 몇 개 지웠거든요. 고양이 잘못 지운 거 아니에요? 네? 고양이 잘못 지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지 말아요. 엄마가 그렇게 무서워요? 네. 스토리크래프트. 제가 지금 왕관이라 해놓은 거는 이렇게 왕관 클릭한 데가 없어요. 이걸 뭐 하는 건데요, 이걸? 뭐. 그냥 보면 모으는 거예요.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또 이렇게 모으면 어떻게? 이렇게 블루투스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유나 모아가지고 뭐 하면 돼요? 저요? 네. 그냥 귀여워요. 키워주는 게임이에요. 이모가 그냥 지우는 과정에 쓱 봐가지고 툭 이러고 가져왔는데 사실 별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괜히 의심받는 거지. 스마트폰 갖고 싶은가요? 스마트 기능 이거 오픈하면 페이스북도 되고 유튜브도 되고 다 되는데 해줘요? 네. 내가 널 어떻게 믿어요?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텐데. 아, 아니야. 미션이 있어요. 그거 뭐야? 네? 뭐야? 영어 레벨 어디까지 올라가고 숙제 빌리지 말 자기 할 일 잘하고 이글까지 간다면 네? 이글까지 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글이요? 알바 아니에요? 아니요. 버디 아니에요? 제가 알파 아니에요. 개 저기 브릿지 아니에요? 아니요. 알파 아니에요. 기가 같은데요? 아니에요. 똥 아니에요. 똥? 아, 똥이에요? 네, 어쨌든 유나와 약속한 레벨에 올라가고 자기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잘하면 이모는 이 스마트 폴더에 스마트 기능을 넣어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이폰을 사줄 수도 있어요. 궁금한 게인데 네. 애들이 이거 와이파이 돈 안 나가던데 나가죠? 네. 와이파이요? 네. 몰라요. 여러분 와이파이 돈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유나는 이모가 와이파이 돈 나간다 그래서 돈이 나가는 줄 알고 있어요. 네.
요시? 아닌 거 알았어요? 근데 와이파이 돈 안 나가요. 근데 기록이 남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이렇게 보이시죠? 깨진 거. 그러니까 이거 안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되고, 확인이 되면 아이폰도 사줄 수 있고, 인터넷 자기 할 일을 먼저 다 해놓고 뭐 유튜브를 보는 데나 뭐 그런 문자를 보내는 거에 절제를 할 수 있다는 것만 알면 카톡도 깔아주고 다 할 수... 어쨌든 여러분 궁금하신 유나 아이폰을 보셨습니다. 유나 그러면 클로징 해주세요. 와이파이 친구들 궁금한 게 풀리셨나요? 궁금증 풀어드리는 촉촉박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걸 댓글로 남겨주시고 안 남겨주셔도 돼요. 사랑한다고 남겨주세요.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 알림은 한 번, 3, 3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네, 자 뭐지? 구독 눌러주신 동생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언니들, 그리고 알람 눌러주신 오빠들 정말 감사합니다.